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GV80 쿠페의 가성비 모델의 견적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가성비 모델이죠. 당연히 가솔린 2.5를 선택하겠습니다. 구동 타입의 경우 쿠페의 경우에 한해서만 4륜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AWD 350만원의 가격이 포함된 것이죠. 외장 칼라의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화이트 색상과 블랙 색상이 중고차 시장을 포함해서 가장 무난한 색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은 8,255만원입니다. 두 가지 디자인의 휠을 제공하는데요. 20인치 타이어와 22인치 타이어를 제공합니다. 디자인의 차이가 좀 있어요. 하지만 구성을 잘 보시며 모노블랙 4핏 브레이크는 두 차량 모두 동일합니다. 기본 모델인 20인치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8,255만원입니다. 비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실내 디자인, 이 부분 돈을 좀 써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도 훌륭해요. 내가 좀 밝은 색상을 좋아한다. 바닐라, 베이지 컬러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울트라마린 블랙 모노톤도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기본 색상인 블루 모노톤을 선택하겠습니다. 내장재의 경우 스핀 패턴 알루미늄인데요. 이 내장재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우드도 있고요. 다양한 패턴들이 들어갔는데 다른 패턴들을 좋아하신다면 그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가장 무난하면서요. 오히려 뭐 렌트카에서는 하이그로시로 그 민무늬 패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만 피하는 것이 좋고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핀 패턴 알루미늄 내장재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 가격도 역시 8,255만원입니다. 첫 번째 선택 품목은 파노라마 선루프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선호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에도 선루프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넣는 걸로 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이전 차량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계기판에는 이 정보들이 그대로 표시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이전 차량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따라서 이건 선택사항이고요. 이번에는 가성비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게 꼭 필요할까요? 여기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전석, 동승석에는 18방향의 전동 시트 기능이 제공된다는 것이고요. 볼스터를 포함한 스트레칭, 즉 안마 모드가 추가된 거죠. 가성비 모델에서 이 기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 기능이 제공된다고 알려졌죠. 운전석뿐만 아니라 동승석까지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제외하겠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이거 필요할까요? 이거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이 여기서 제공됩니다. 이 기능은요, 난 괜찮아, 나 큰 차량이라도 후진하는데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GV80 같은 경우는 혼자 운영하는 경우보다는 아내와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은 그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배려로 볼 수 있어요. 이 차량은 대형급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은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기능들이 후측방 모니터 기능,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차량을 빼거나 넣는 기능인데요. 뭐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한 번씩 사용할 때 뭐 괜찮았습니다.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주차 거리 경보, 측면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 기능이 가격은 195만원인데요. 이 기능은 넣겠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뭐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센싱 기능들이 좀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능이 없다고 해서 불편할 정도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기능들은 조금 노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LA 헤드램프를 포함해서 기본 포함되었기 때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제외하겠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틸팅. 시트가 아래 위로 올라가는 기능인데요. 수동에서는 2열의 틸팅 기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열에 정말 가족이 많이 앉거나 나는 2열에 모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2열 컴포트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여기선 빼겠습니다.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은 개인적이라면 저는 이건 추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스피커의 개수는 무려 9개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나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에겐 필요한 옵션인데요. 가성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겠습니다. 빌트인 캠 패키지의 경우는 이거는 어지간하면 영업사원을 통해서 선물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겠죠. 이 기능을 굳이 가성비에서는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속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옵션 자체는 14.6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데 이건 뭐 아이들이 있거나 가끔씩 보면 되는 건데요. 가성비라서 제외하고요. 차량 보호 필름은 외부에서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주요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매트 패키지 당연히 제외하고요. 플로팅 휠캡 9만원의 제네시스다. 저는 선택할게요. 왜냐하면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4개면은 2만원 정도에 각각 바퀴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도 차량의 전고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반면 가성비에서 245만원에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의 가격은 8,648만원입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겠죠. 가솔린 2.5 터보에 AWD 사륜이 포함되었고요.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에 모노블랙 4P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화이트 색상을 선택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 원에서 블루 모노톤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추가한 항목은요. 파노라마 선루프 140만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왜 선택했냐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이 여기서 적용됐죠. 그리고 플로팅 휠캡은요. 여러분들이 제외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 기능도 역시 제외하셔도 되는데 저는 넣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최소 제외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더하면 58만원 정도 되겠죠. 8,648만원에서 58만원을 빼는 경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가성비 트림의 모델은 8,59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가성비 트림의 GV80 쿠페의 가격은 8,590만원에서 8,648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2.5 풀옵션의 가격이 1억 529만원이라고 알려드렸죠. 풀옵션과 가성비 옵션의 가격은 약 1,939만원에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고요. 이 정도만 2천만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정말로 쿠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 이런 분들은 약 8,600만원에 해당되는 가성비 트림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